네, 안녕하세요. 더 에브레드 동물원 맹수사 육사 조민기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맹수가 있으므로 절대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죠? 자, 그것은 이 문이 열리면은 안 된다는 경고 신호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치타 같은 경우는 지방 소화를 이제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각 지방 껍질을 좀 벗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사육사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사육사 업무 중에 하나인 스페셜 투어를 진행하러 가는데요. 스페셜 투어는 동물 친구들 좀 더 가까이서 손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리는 괜찮으세요? 네. 네, 출입 닫겠습니다. 저는 이곳 사파리에서 맹수를 사육하는 사육사 조민기 사육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 바로 백호입니다. 이 서쪽을 지키는 소신이면서 행운을 준다는 영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야도요. 그렇죠. 야, 뼈를 먹는 소리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 호랑이들 이 줄무늬가 사람의 지문이랑 똑같아요. 모든 호랑이들 줄무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 호랑이들 줄무늬로 이 친구들 판단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친구들 얼굴 형태나 아니면 뭐 걸음걸이 나중에 습관만 봐도 누가 누군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꽉 잡아서 삼각주먹으로 살짝 받아 먹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 친구들은 저희와 어금니가 약간 모양이 달라요. 저희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 위해서 평평한 맷돌 모양을 생겼는데 우리 친구들은 맷돌 모양이 아니고요. 삐죽삐죽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쉽게 잘라내서 잘라내서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잘라낸다 해서 이 이름도 어금니가 아니라 전육치라고 불려요. 자, 이 호랑이들을 단독 생활하니까 여러 마리를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만난 우리 사자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최소 열에서 20마리까지도 물살하는데 저희 에브랜드 무려 15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오세요. 우리 사자 친구들, 나 호랑이랑 다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앙큼! 자, 하나, 둘, 셋, 점프! 이렇게, 이야, 좋습니다. 쭉 들어와서, 자, 이름 왼쪽에, 자, 우리 친구 이름은 사월입니다. 사월이. 예, 진짜 사월에 태어나서 이름이 사월이에요. 자, 꽉 잡아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점프! 아우, 이야! 아니, 몸집이 크니까, 예, 몇 번 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올라와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수컷에서 우리 암컷들이 보이지가 않죠. 왜냐면 이건 냉정한 서열서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서열이 이제 우리 수컷보다는 암컷이 보통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서열이 높은 친구들이 간식을 먼저 먹겠죠. 그래서 수컷 근처로는 암컷이 몰리지 않는 거예요. 점프! 이야, 이빨 크기 보시죠. 은호가 탑승을 합니다. 예, 우와, 우와. 네, 이제 우리 동물 친구들한테 사료를 주는 시간인데요. 지금 다들 이제 슬슬 활동성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료 의욕들이 굉장히 좋아서, 네, 차량을 우리가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온 들어온 양에서 총 120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강사가 된 애들은 지금 우리가 사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파리 영업 끝나면은 이제 그때 사파리로 들어와서 이 맹사에 들어가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0kg 가량 빼놓고 지금 이 정도면 한 100kg 되는 양을 이제 나가지 않고 지금 맹사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먹이를 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일어나가지고 먹이 요즘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공간에 두 마리가 있어도 한 친구는 바닥에 위치해 있고 한 친구는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먹이를 그거 나눠서 주면은 자연스럽게 받아서 복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지방을 소화를 못 시켜서 껍질을 깐 이 닭고기를 제가 챙겨왔는데요. 이 닭고기를 이제 치타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멀리 던져서 먹는 모습 먼저 살펴봐도 될까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야에서 볼 수가 없잖아. 네. 왜냐면 이 시야도 보면서 얘가 먹을 수 있는, 먹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중간중간.
백사자 두 마리 이제 긍정 복지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트레이닝이 이제 클리커 적용 트레이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육사와 동물 간의 교감이겠죠.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친구지만 저희한테 적대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를 꾸준히 돌려주면서 이 클리커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또 사회성을 기르고 서로도 교감을 할 수 있게 클리커로 친구들을 끌고 말아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들의 우리한테 사육사한테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들리면 자기는 먹이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보기 힘들고 이제 접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맹수를 사육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물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가 사육사한테 마음을 열고 이제 다가와주는 모습, 그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보람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이제 사파리 모든 업무가 이제 마감이 되고 동물들을 이 외부 방스장에서 내부에 있는 동물사로 넣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페트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자기보다 빠른 물체나 아니면은 커다란 물체를 이제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는 차를 이용해서 이 친구들을 집에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사파리 마트 호텔 왔습니다. 네, 호랑이 양호. 사람의 수신 양호. 사자 수신 양호. 이제 밖에서는 사육사가 이제 퇴근을 해버리면은 방사장마다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동물사로 이동을 해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먹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되는 스페셜적으로 공급되는 먹이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유지하기 위한 영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동물사 안에서 이 먹이를 더 충분히 공급을 해줍니다. 유비야, 가자. 곰동물사 송진. A 넣어주세요. A 넣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방의 구조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칸까지 들어가 주고 그다음에 자 이제 모든 일은 마쳤고요.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이 시설물들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밖에 나갔다 왔던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싸워서 다치고 오진 않은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마무리 퇴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형호야, 오늘 안 싸웠네. 킹호, 내일 보자. 바비, 바비 아직 안 되네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좀 지쳤는지 벌써 이제 잠이 든 친구들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물을 마시는 친구도 있고. 네,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오늘도 뭐 별탈 없이 하루가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간밤에도 우리 동물 친구들 역시 별탈 없이 내일 아침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시 잘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파리가 에버랜드에서 이제 좀 대표하는 기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멋있고 더 건강한 동물들을 손님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희 사파리 월드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